3월 17일 화엄사에 활짝 핀 화엄사 홍매와 화엄매를 담아보고 있습니다. 3월 17일 활짝 피기 시작한 화엄매를 보기 위해 늦은 시간임에도 화엄사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트 킹입니다. 3월 17일 저는 다시 한번 고려의 화엄사를 찾았는데요. 제 뒤쪽으로 1702년에 조성된 각항정과 그리고 각항정 우측으로 1702년 개파 선사가 심한 우리나라 4대 천연 기념물 매화 중에 하나인 화엄사의 홍매화가 활짝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이제 8-90%로 최절정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일주일 3월 23일 4일까지 충분히 아주 매혹적인 화엄사의 홍매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17일 어제 오후에 화엄사의 홍매화를 보고 구례사로 숙박하고 오늘 18일 아침 일찍 구례산수마을에 들렀는데요.